주식회사 쿠TV는 병원에서 그 환자들용 병상 TV를 전문적으로 제작 및 공급하는 업체고요. 또 부수적인 비즈니스로는 정보통신, 공사 및 그 IPTV, 또 전화기 구축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보시는 이러한 프로그램 팍스나 EMR, OCS 연동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병상 TV나 인포메이션 환자 대기 안내 프로그램 쪽 TV 등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병상 TV로는 저희가 GW암이라는 모델인데 수술실용 암형 TV 모니터 및 그 다음에 이제 병상 환자들이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의 IPS 패널을 채용한 22인치 광시야광 모니터를 저희가 환자들 TV로 채택을 했습니다. 또한 각 환자 간 TV 사이에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선 리모컨으로 환자분들이 자기 TV는 자기가, 본인 TV는 본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어폰 또 스피커 잭이 내장돼 있어서 본인의 TV는 본인이 시청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유선 리모컨에 간호사 호출벨 3개가 들어있는 벨을 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인터넷에서 수신기만 구매를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노스콜 기능을 이용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쿠TV는 그 각 다양한 병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벽에 붙일 수 있는 TV와 그 다음에 이제 침대에 붙일 수 있는 TV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TV가 한 11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TV는 이제 GW암이라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암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을 벽에도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침대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미니 암형 같은 경우는 침대 풋보드 쪽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시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로비에서 그 환자분들에게 진료를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장례식장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장례 안내 디스플레이도 운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천정형의 TV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간단하게 침대에 그 암형 TV를 시설을 해서 그 환자분들이 TV를 시청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가능한 장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그 웹캠을 통해서 산모분들이 아이들의 그 신생아를 화면을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이제 TV도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특화된 서비스도 얼마든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제작할 수 있고, 지금 앞에 보이는 진료 대기 안내 모니터도 저희가 구축이 가능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내에 많은 병원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만 내년 중반기 이후로는 저희가 해외에도 전시에 참여를 해서 다양한 그 해외 쪽에 공급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더 많은 솔루션과 더 많은 제품을 제작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병원에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많은 VIP 원장님들이 오셔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기존에도 계약이 돼 있지만 이번에 많은 그 부산 쪽에 저희 병상 TV, 쿠TV의 병상 TV를 소개를 해드리고 더 많은 병원에 저희 서비스를 이 경남권에 공급을 하고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